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 카드업에 왔는데 플랜카드가 이상한 게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조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카드업에 공황이 들어서면서 또 어촌계 그 어업권 보상 때문에 서로 어촌계끼리 개원들끼리 다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플랜카드가 붙은 거는 숭어 경매를 둘러싸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이견이 있어가지고 종계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서로 소송을 걸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덕도는 거제하고 부산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대항 마을인데 여기 대항 어촌계가 지금 숭어 소송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 뒤에 산 뒤에 보시면은 거기가 숭어막이죠. 숭어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숭어를 전통 방식으로 잡아내는 그런 어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바다 밑바닥에 그물을 깔아놓고 숭어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그물을 올려가지고 숭어를 잡는 그런 어업 방식입니다. 어로장이 막무에서 보고 있다가 숭어가 지나가면은 그물 올려! 하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한 15초 만에 그물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서 에워싸야 숭어가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TV에서도 가덕도 전통 숭어잡이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숭어잡이가 힘든 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숭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에서 낮잠을 자고 쉬고 있다가 숭어가 오면은 순식간에 그물을 잡아 올려야 됩니다.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해가지고 한 6, 7년 전에 기계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치로 와이어를 윙 감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그물을 잡아당겨가지고 고기를 한 곳으로 가장자리 있던 거를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로장하고 기계 조작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선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숭어가 한번 많이 들게 되면은 20톤 정도 잡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숭어들 도망 못 가게 가장자리부터 먼저 올려야 예, 그물 밖으로 튀어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숭어는 엄청 점프를 잘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바로 이제 물차로 실어가지고 화로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로 판매 어획고가 보통 보면은 어획고가 떨어지지만은 이 가덕도는 지금 어획고가 해마다 계속 올라가서 어민들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항마을 안쪽에는 지금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촌 개원들이 이제 어촌 개장하고 대의원들을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입찰 왜안 하느냐, 그 다음에 장부 관리 제대로 왜안 하고 있느냐 해서 부정 비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일부 어촌 개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기 숭어 잡은 거를 이제 위탁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수산업자에게 넘기는데 그거를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최고가를 주는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거보다 싼 가격으로 넘겨서 일부 어촌 개원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강제적으로 어촌 개원 탈퇴가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는 업자들을 들려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조합장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어촌계장하고 공모해가지고 저희들 11명을 어촌계에 가덕도 어촌계에서 연간 잡아들이는 숭어 판매 수익입니다. 2019년에는 4억, 20년에는 4억 3천, 21년은 6억 7천, 22년은 8억 8천. 예, 계속 숭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력으로 그물을 당기던 것을 기계로 해서 순식간에 잡으니까 예, 숭어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봄철 숭어가 한참 잡힐 때는 하루에 20톤이 잡힌답니다. 20톤을 수익으로 계산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이렇게 잡은 숭어를 이제 전국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그 수산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4,500원, 5,000원 주고 그 다음에 운반선 비용 그 몇천만 원 1년 들어가는 것도 공짜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제의를 해도 어촌계장이 기존 거래하던 업체 4,000원으로 그렇게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의 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부터 수의 계약을 진행하던 수산유통업체가 계약서상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해 가지고 혹시나 자기들이 숭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담보 설정을 하게 됐는데 실제 담보 설정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협에 5천만 원 예치금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어촌계원이 왜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어촌계장이 한꺼번에 많이 잡는 날은 20톤 정도 잡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런데 다른 유통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20톤, 30톤도 처리 가능한데 왜 자기들한테 기회를 안 주느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을 개발시키고 선동하여 상업을 해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소하고 마당하는 사람에게도 과도하게 입찰할 것입니다. 11명의 대항 어촌계 계원들은 수협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수협 조합원 자격 박탈하는 것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수협 조합원 자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어촌계 개원 자격 박탈 건은 지금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촌계원 자격 박탈, 제명이죠. 가처분 신청 건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용이 되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지금 현재 유지하는 걸로 최종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숭어 소송전으로 지금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촌 개원들끼리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어서 마을에 평온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